우리가 그렇잖아요.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초등생이 되고, 그 다음에 청소년이 되고, 그 다음에 청년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성인이 되고. 근데 정말 요새 그 유명한 저 텔레비에 나오는데 어쩌다 어른인가? 그거 있잖아요. 어쩌다. 정말 우리가 가만 그거를 어쩌다가 진짜 우리가 여기 된거 어쩌다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멀리 갈거 없이 요 청년에서 성인만 봐도요. 우리가 요 간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청년과 성인이 딱 붙어 있는 거야. 우리가 성장, 나이를 먹으면서. 여기에 적절한 거리가 있어서 청년기 때 경험하고 청년기 때뭐 아파하고 청년기 때뭐 해야 됐던 것을 하고 성인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건데 우리 사회 구조나 우리가 살아온 게 그냥 청년, 어느새 청년이었다가 어느새 그냥 내가 40대, 50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청년과 그다음에 이 성인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가. 간격이 없어요. 어쩌다가 그냥 내가 벌써 어른이 돼버렸고, 50이 돼버렸고, 60이 되니까, 물리적인 나이는 50이고, 물리적인 나이는 60이고, 혹은 40인데, 우리 이 내면에, 요때 하지 않았던 그 여러 가지 것들은 여전히 안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용어가 뭐 내면 아이라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요 내면 아이들이 요 안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물리적인 나이하고 요거하고 나이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50이고,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뭐, 가면들을 쓰고, 사회적인 지위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요게 이제 불쑥불쑥 올라와요. 요게 이제 뭐, 어린 시절에 억압을 받았다든지, 청년, 청소년 시기에, 뭐, 거절을 당했다든지, 뭐, 내가 아까 이제 어떤 사람처럼 뭐, 뭐라 그럴까, 드러내고 싶은, 이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든지, 뭐, 학대가 있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물리적인 나이는 먹어가는데, 내 실제 내면의 이런, 그러니까 그때, 요때 하지 못했던 것, 요때 하지 못했던 것, 그런 것들이 요 안에서 푸석푸석 나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뭘참 갖고 싶었냐면, 샤프. 그때 흔들어 샤프가, 우리 아 흔들어 샤프가 있었어요. 흔들어 샤프. 일반 샤프도 있었는데, 흔들어 샤프가 굉장히 유행했었고, 있는 집 애들만 갖고 다녔어. 근데 그 흔들어 샤프를 사달라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안 사주는 거야. 이게 흔들어 샤프에 대한 이게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청년 때인가 그래 보니까 문방구에 가면요. 샤프가 있어요. 그런데도 샤프만 사는 거야. 뭐 일제 샤프니, 뭐 프랑스 샤프니. 아니, 샤프가 분명히 저기, 이저 필통 안에 있는데도 샤프만 자꾸 보는 거야, 샤프만. 그러니까 내 안에 그때 아마 중학교 1학년 때 한참 그때 우리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막 프로스펙스 나오고 아식스 나오고 메이커 가고 그때 막 한참 뜰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냥 사복 자유라 교복 자유라 하니까 학교에서 이게 차이가 확 났단 말이에요. 있는 집하고 없는 집하고. 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 안에 있으니까 이제 그게 조금 만약에 커지면요, 내가 만약에 여유가 더 있거나 그러면 뭐더 다른 것들의 뭔가가 있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뭐 심리학적으로 그게 뭐 전체적으로 컴플렉스다 뭐 여러 가지 그럴 수도 있지만요. 여하간 요 물리적인 나이와 내가 요때 그냥 어쩌다가 요때 간극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청소년 때 경험할 걸다 하고 청년이 됐으면 되는데 우리라는 게 그냥 학교에서 그냥 야자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대학 훅 가는 그냥 요 간극이 없단 말이에요. 간극이. 적절한 요 간극이 없이 훅 어쩌다가 청년이 돼버리고 훅 어쩌다가 성인이 돼버리니까 물리적인 나이는 50대, 40대인데 우리 늘 내면 속으로는 20대 혹은 10대 아니면 더 어릴 때 뭔가가 계속 여기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어떤 접촉되는 상황이 오면 발산되는 거죠. 특히 남자들이 이제 돈이 있고 시간이 있고 뭔가 컨트롤할 수 없을 때 제일 많이 하는 건 뭐예요? 뭐 결혼했는데도 우리 교회도 집사님도 한 분이 그런 경험이 있어요. 세무사인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돈이 있고, 시간이 있고, 뭐 골프 치러 다니고, 뭐, 접대한다고 막 다니니까. 이게 자연히 이제 여자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돼. 그 친구가 그 세무사 한다고 삼순가를 했거든요. 지방대학에서. 청년 시기 뭐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가 결혼해버리고 어른 돼버리고 지금은 이제 한 달에 몇 천만 원을 버는 뭐 세무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은 넘치지, 시간은 많지. 뭐 주변에서는 뭐 세무사님 세무사님 그러지. 근데 가정은 어려운 거야. 행복하지 않은 거야. 아내와. 이게 우리들 다 있어요. 다 있고 여러 이제 심리학자들 같은 경우에 뭐 이거를 표현을 뭐 컴플렉스라 그러기도 하고 또는 그림자라 그러기도 하고 뭐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욕구라 그러기도 하고 뭐 욕동이라 그러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어차피 이게 이렇게 빛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비달리 살겠어요? 반드시 어둠이 있어야 우리가 공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어차피 뭐 수치적으로 반반 그러긴 그렇고요. 빛도 있고 어둠도 있고 그다음에 좋은 것도 있다면은 또 나쁜 것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물리적인 나이가 많은 것과 상관없이 이 둘을 갖다 이렇게 딱 분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여전히 40대, 50대, 60대인데도 나는 이 좋은 것만 딱 좋은 거고 저 사람 하나 나쁘면 그냥 아예 상종도 안 하는. 왜?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하죠. 아, 쟤는 딱 보니까 뭐 저래. 쟤하고 밥도 안 먹어. 나이는 50이고 60인데도 여전히 그렇게 편집 분열적인 상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자라오면서 성장해 가면서 이 사이에 어떤 간극에서 경험해야 될 아픔이든 뭐 시행착오든 뭐든 이거를 격려를 받는다든지 인정을 받는다든지 이러면서 우리가 와야 되는데 아까도 초반에 말씀 우리 나눴잖아요. 우리 실패하거나 실수하면 그냥 막 저주받고 또 우리 울면 얼마나 울지 말라고 혼나요. 울면 다 끝까지 울어야 되는데 울기만 하면 울지 말라고 그러고 교회에서도 그래요. 장례가 났어요. 아유 집사님 울지 말라고 아버지 천국 가셨는데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도 그러면 안 된다고. 아버지를 잃은 그 슬픔의 애도를 이제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길고 깊게 계속해야 되죠. 그래야 그분이 아버지를 잘 떠나보내고 자기가 이제 아버지가 없는 진짜 성인이 되는 거죠. 심리적 탯줄을 끊는. 근데 그 애도를 막 하고 있는데 아버지 천국 갔으니까 좋으니까 울지 말라고 막 이러고 어? 그 울면 안 된다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장례식장에 울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울고 충분히 애도하고 충분히 떨쳐 보내고 그래야 그분이 이제 심리적인 탯줄을 끊고 진짜 아버지가 자기가 이제 아버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전히 물리적 나이와 상관없이 이렇게 편집 분열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볼 거예요. 편집 분열적인 좋고 나쁘고 이거는 사실은 우리도 이제 그 프로이트건 뭐 여러 심리학자들이 얘기하지만은 유아기 때 하는 거거든요. 유아기 때 우리 애들이 그렇잖아요. 좋으면 딱 좋은 거지 애들은 좋고 나쁘고의 중간이 없잖아요. 싫으면 애들 저기 먹기 싫은 야채 같은 거 먹이려고 해봐요. 죽었다 깨어도 안 먹잖아요, 애들. 애들은 좋고 나쁘고가 다 구별이 돼 있어요. 우리가 50, 60이 됐는데도 여전히 좋고 나쁘고, 그러니까 이거 유아기적인 편집 분열적인 것이 여전히 있는 경우가 이렇게 내부의 내면 아이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 시절에 어떤 뭐 자라면서 어떤 그림자들이 그대로 자기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 단계가 이제 지나가면은 에이,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다 좋은 게 없더라. 다 좋지만 거기에 꼭 그래도 나쁜 게좀 있더라. 그렇다고 또다 나쁜 것도 없더라. 거기에 또뭐좀 좋은 것도 있더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게 물론 두리뭉실해진다는 것도 아니고요. 뭐 그렇다고 무슨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이 좋고 나쁘고를 갖다가 이렇게 어떻게 해요? 뭐 변주법적으로 굳이 말하면은 이게 정이 있고 반이 있으면은 이걸 합을 하잖아요. 그럼 이 합으로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합이 나오는 동시에 바로 뭐가 나와요? 바로 반이 되면서 얘가 정투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다시 또 자연스럽게 이게 합투로 딱 가버리잖아요. 합투가 되면 바로 동시에 또 반이 또 발생하잖아요. 이게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이렇게 어떤 것이 나오면 상대적으로 그게 불쑥불쑥 일어난다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도 있겠구나. 나쁜 것도 있으면 좋은 면도 있겠구나 하고 이것을 내가 통합시키고 조화시키는 요 단계. 이걸 이제 여기서 나오는 사람 나오나 모르겠는데 멜라니 클라인 같은 사람에는 이제 이거를 여기를 편집 분열의 자리라고 표현해요. 자리.
여기를 갖다가 이제 우울의 자리라고 표현해요.